자, 그럼 종갓집에 두부 만드는 비법을 한번 볼까요? 맷돌과 이거는 이제 받치는 채인가 봐요. 네. 이거 직접, 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지금 맷돌은 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모르죠. 저 시주 왔을 때부터 있으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벌써 뭐 40년 됐고. 그치, 전부터 뭐. 있었다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메주콩이라 그러죠. 아, 이거 메주콩. 백태라고 하나요? 네, 백태. 네, 그치. 그렇게 그냥. 아, 밑으로 이렇게 잡고요. 아. 정성도 정성이지만 이렇게 맷돌로 콩을 갈아야지 두부의 식감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 걸쭉하고 뽀얀 콩국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국산 콩을 사용해서 맷돌에 간 콩국물입니다. 이렇게 콩국물을 하얀 면보자기에 넣고 꼭 짜내서 비지와 두유를 분리시켜야 되고요. 자, 그런 후에 두유를 한번 팔팔 끓어줘야 비린내가 사라지고 그 고소한 두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형님, 너무 더워요. 아, 글쎄 말이에요. 아우, 더운데 이거 장작불을 갖다가. 아우, 그래야 빨리 끓고 잘 끓여. 끓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저어야 돼요? 밑에 누를까봐. 누를까봐? 아. 제가 할게요. 아우, 제가 할게요. 아우, 저 땀 좀 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네. 돼요? 밑에만 넣지 않게 네. 배를 넣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긁으면서 아, 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네. 오늘이 36도예요. 36도, 37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장작불로 이거 간단하게 두부 사 먹어도 되는데 그렇죠. 진짜 맵나 그 사서 먹는 두부에 길들여지면 이제 우리나라 옛 그 맛 그러니까 어른들이 잡숫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다고 안 해 먹으면 이 다음에 우리 며느리도 이 해는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편하고 새로운 걸 찾는 요즘 후대에서도 이 전통 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오늘도 종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방식을 꼭 고수하고 있습니다.